적법성이 나옵니다. 적법성 해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죠. 법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강행법규와 임의규정. 일단 임의규정은 위반해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목적이 적법해야 될 때라고 말할 때는 뭘 말하냐면 강행규정을 말하는데, 요 강행규정이 다시 뭐로 나뉘냐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뉘어요. 일단 자책하단의 내용이 나오는데, 효력규정은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규정이 뭐죠? 효력규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교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규정이 민법에 없다는 점입니다. 민법에는 뭐가 없어요? 단속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규정 그럴 때는 뭘 말을 말하냐면 효력규정만을 말한다. 민법엔 뭐가 없어요? 단속규정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어요? 단속규정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단속규정이 나오는데, 일단 단속규정은 뭐냐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되고 지켜야 되는데, 위반하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단속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으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민법이 아닌 것을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교재 2에 가지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와 있죠. 일단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 뭘 금지하고 있냐면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뭘 받냐면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죠.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또 팔았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매라고 하는데, 문제는 병에게 이전 등기해 주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후에 이전 등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FM이지만, 요러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죠.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고요. 병한테 이전 등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벌여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주면 결국적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은 것이니까 이러한 을의 행위를 뭐라 그러죠?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하고요. 요 을의 행위 결과 생긴 요 을의 병의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만약에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가 버리냐면 갑한테 돌아가 버리고요. 병이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나쁜 짓을 한 놈은 을이지 누가 아니에요? 병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을을 처벌을 하되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요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죠?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서는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 전매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판례가 단속 규정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매 행위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맞지만
전맹이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라는 주택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매 행위 자체가 뭐가 되는 지역이에요? 금지되는 지역인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을은 강행법규를 위반했으니까 뭘 받아요? 처벌은 맞는데 문제는 이 전매가 무효냐 문제죠. 만약에 이 전매가 무효면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병이 큰 피해를 보겠죠. 나쁜 놈은 누구예요? 을인 것이지 병이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전맹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주택법의 전매 행위 금지 규정도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주택법의 전매 행위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핵심 정리에서 나열돼 있죠.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이거를 따로 외울 것은 아닌 겁니다. 그죠? 의미 없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임의 규정. 여기서 볼 것은 없고 그냥 임의 규정을 위반해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정도고 교재 하단에 나와 있는 핵심 정리 뭐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이것도 해당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야지 이거를 딸딸딸 외운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고요? 확정 가능성. 따라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법률행위 해석은 뒤에서 볼 거예요. 의사 표시할 때 볼 거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그죠? 목적에 대해서 뭐죠? 목적 확정 가능성이다. 이 정도고. 교재 9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목적에 뭐죠? 가능성이 나오죠.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일단 이 그림이 객관적 불륜과 주관적 불륜 보이시나요? 주관적 불륜 부분은 가입표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불륜은 불륜이 아니에요. 우리 법에서 말하는 불륜은 무엇만을 말하냐면 객관적 불륜만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객관적 불륜. 특정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는 주관적 불륜이죠. 근데 주관적 불륜은 불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요. 이건 주관적 불능이잖아요. 그죠? 남들은 있잖아요. 이건 불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갚는 것이지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관적 불능은 뭐가 아니에요? 불능이 아니다. 그죠? 가입해 보시고 주관적 불능은 뭐가 아닙니까? 불능이 아니니까 불능 자체가 아니니까 무효니 유효니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고 법에서 말하는 불능은 무엇만을 말하죠? 객관적 불능만을 말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교재도 잘 돼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중요한데 정리를 해보죠. 일단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보다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면 다 가능한 것으로 바뀌죠. 예를 들어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했다.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 뭘 가지고요? 사회 통념을 가지고 따진다. 첫 번째 기능할 거죠. 그 다음에 이 불능이 다시 둘로 나뉘는 거죠. 원시적 불능과 지금부터 하는 불능은 다 무엇만을 말합니까? 객관적 불능만을 말하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고요. 개념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기준하냐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죠.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가능했는데 그 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 후에 불가능하면 뭐가 되죠?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원시적 불능을 다시 주관적 객관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불능은 항상 무엇만을 말해요? 객관적 불능만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으로 나뉘는 거죠. 일단 원시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계약 체결자가 만약에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된다. X.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일부 불능에서 문제가 된다. X.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왜 그러냐면 수량 부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10평이 부족한 것은 계약하기 전부터 그런 것이니까 원시적이고 100평 중에서 10평이 불가능한 거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 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에서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죠. 책임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실내 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무엇보다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까지 하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 뭐죠?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원시적 일부 불능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 경우에는 법률행위 중에서 뭐에 대해서는요? 매매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고요. 이거죠.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됩니다. 내용은 선의의 매수인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원시적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러면 맞죠? 항상 무효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말은 그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아니라 뭐란 얘기죠? 유효라는 얘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원시적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 특히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가 잘못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불능은 무슨 불능만을 말해요? 객관적 불능만을 말하고, 주관적 불능은 법에서는 뭐가 아닙니까? 불능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다시 말하면 고의 과실이 있을 때는 무슨 문제로 가냐면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되고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 불능이 되는 거죠.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어요. 이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지문이 잘 나와요.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뭐죠? 위험부담 문제고요. 위험부담의 내용은 이렇게 되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죠? 매도인을 말하고요.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항상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해는 다섯 문제 속에 지문으로 나와요. 다섯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될 수 있으면 뭐죠? 숙지를 좀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계약법에서 위험부담 배우고 담보책임 배우게 되는데 그 속에서 막 지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는 확실하게 숙제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1번, 11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4번 법률의 목적에 뭐가 나오죠?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정리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일단 사회적 타당성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뭐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개별적인 판례를 또 외워 제끼시면 말만 바꾸면 뭐하게 돼요?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큰 틀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큰 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첫 번째 사례로서 유형으로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해서 첫 번째 유형을 끌어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나쁜 짓이에요. 뭐 첩계약, 도박, 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뭐죠? 나쁜 짓을 말하고요. 두 번째 유형부터 중요한데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별거 계약은요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예요. 왜냐하면 별거 계약은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별거 계약은 뭐 하는 것 자체는 뭐죠? 나쁜 짓이지 않지만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은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어요. 결혼하기 싫으면 뭐죠? 안 하는 거죠. 따라서 첫사랑 뭐 첫사랑 갑순이하고 혼인 예약했더라도 그 혼인 예약 자체는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약속 안 지킬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죠. 이거는 뭘 기억하시냐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조건. 그래서 제가 흔히 들은 얘기가 뭐예요?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이번에 그 뭐죠? 그 김동성의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기 엄마를 뭐죠? 살해하도록 뭐죠? 첨부한 여자. 오늘 인터넷 기사 보니까 자기가 진술을 뭐 김동성 씨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눈 멀어서 뭐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이딴 식으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내용은 뭐예요? 살인 청부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를 죽이면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는 것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반사회적이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라는 것도 뭐가 돼요? 무효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회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뭐는 받을 수 없어요? 1억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기로 했다면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만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동기.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만 비로소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죠? 가족법상의 자유죠.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 제한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바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되죠.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데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간 본성의 반응이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세금의 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과됐는데 내는 게 행복한 놈은 또라이인 거죠. 따라서 인간이면 누구나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두 번째, 채무회피,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것도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독일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독일 속담인데 50만 원 빌려주면 주인이 되지만 5억을 빌려주면 노예가 된대요. 그런지 아시겠어요? 작은 돈을 빌려주면 너 줄 안 갚으면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데 큰 돈 빌려주면 혹시나 안 갚을까 봐 무서워서 오히려 뭐예요? 기분 나빠? 내가 술 사줄까? 오히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인간은 뭐 서양이든 우리나라든 빌릴 때는 뭐요? 간도 쓸개도 다 줄 것처럼 그러다가 막상 갚을 때 되면 갚기 싫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어떤 형태든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비자금이나 범죄자금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 네 번째, 투기 행위죠. 투기 행위도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어차피 이익을 추구하고 누구나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하지도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도 않은 거죠. 중간 생략 등기 왜 했어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도 않아요? 반사회적이지도 않은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자체는 단속 규정이고 또 세금 회피 자체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어서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요 가지 규제 좀 볼게요. 규제 보시면 자, 11페이지 2번에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모습에서 1번 판례 나와 있죠? 1번 판례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인데 이거는 여기서 볼 판례가 아니라 대리권에서 볼 거예요. 수권에게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뭐냐면 요거죠. 동기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뭐예요?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이다. 그죠?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도박 자금을 대여했어요. 자, 돈을 대여하는 게 반사회적인 게 아닙니다. 돈을 대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도박이잖아요. 그러면 동기가 반사회적이니까 언제 무효가 됩니까?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양도소득세 또 나와 있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일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거거든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1번, 2번 뭐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고리대금업자가 진짜 엄청난 고의를 받기로 했다면 당연히 그건 뭐예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판례들이 너무 좀 지엽적인데 크게 좀 잡으셔야 되겠죠? 좀 잡으시고 나서 확실하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효과, 불법, 원인급여가 나오죠.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좀 지웁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냐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행을 한 경우가 문제죠. 이행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냐면 반환받지 못해요. 자,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는 요 민법 규정 때문에 결국은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귀속되게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만 이행을 한 후에도 불법 없는 당사자, 우리가 흔히 이 사람들을 뭐라냐면 피해자라고 하는데,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냐면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김동석 씨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참 재밌는 게 그 여교사분이 김동성 씨한테 얼마를 줬냐면,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줬더라고요. 7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왜요? 김동성 씨와 뭐죠? 불륜관계를 맺기로 하고 돈을 준 거잖아요. 따라서 그거는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김동성 씨가 거가 되는 거죠. 남자도 잘생기고 볼 일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이분이 자기 어머니를 살인 첨부하기 위해서 그 신부름센터 직원한테 돈을 또 줬어요. 선불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어머니를 살인 청부하고 준 그 돈도 뭐가 되는 거죠? 불법 원인 급여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 받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살인 청부하고 1억 주기로 했다면 무효니까 1억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줬다면 불법 원인 급여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 받지 못하고요.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측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아마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여교사 사건 때문에 민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뇌가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뭐죠?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사례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녀를 사랑해서 을과 만나서 첩 계약을 하고요.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물론 첩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을은갑에게 첩이 돼줄 필요도 없고, 을은갑에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등기를 해줬다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누구 거예요? 을 거.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은 쥐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악 불문하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 없는 당사자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질 사건의 피해자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게. 자, 네 딸 데리고 있다. 5천만 원 붙여라. 물론 5천만 원 주기로 약속했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5천만 원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돈이 아니라 가짜 돈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 줬어요.
주고 그 범인을 잡았다면 당연히 5천만 원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행 후에도 누구는요?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교재 보시면은 3. 불법 원인급 해가지고 양가를 1번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좀 설명 더 드려야 되겠네. 여기까지는 잘 안 내는데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받지 못하는데 이 급여는 뭐 해야 되냐면 최종적 급부여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최종적 급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도박을 하고요. 갑이 도박비, 도박 채무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부담했어요. 도박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 도박 채무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줬다면 이 이전 등기해 준 곳은 뭐가 되는 거죠?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도 없고요. 그럼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을과 만나서 도박을 하고요. 도박빚, 도박 채무 5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건물에다가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5천만 원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따라서 이 저당권을 설정 등기해 준 것은 급여한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급부가 아닙니다. 아직 돈 갚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의 저당권 등기를 무효한 이유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안 냅니다. 그래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냥 2번 같은 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고요. 뭐 갈치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오죠? 이중 매매가 나옵니다. 지우도 되겠죠? 그죠? 지우도 되겠죠? 지우면 또 뭐라 그랬을까 봐 겁나는데.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예를 들어서 을과 만나서 얼마에 매매했다 할까요? 3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땅값이 3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요 토지에 대해서 5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이중 매매라고 하고요. 요 3억으로 한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두 번째 한 매매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두 매매가 다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5억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선등기자 여기서 누구죠? 병이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두 번째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근데 병한 때 팔아먹고 등기해 주게 되면 더 이상 갑은 을에게 등기를 못 해주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이죠. 거기다가 지가 팔아먹는 바람에 후발적 불능이니까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뭐가 있는 경우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니까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해제한 후에 을이 갑에게 지급한 3억 원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받게 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죠? 이자를 붙이니까 3억에다가 연 5% 이자를 붙여서 반환받고요. 또 을인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여기서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배상이에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줬으면 을이 벌 수 있었던 돈이 손해니까 2억에 대해서는 을인갑에게 손해배상처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등기한 사람은 소유권을 갖고 등기 못해준 사람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유효라는 말은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기해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등기를 못해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죠? 유효한 거죠. 그래서 교재 좌측 맨 밑에 양가로 1번에서 우측의 상단에 위에서 네 번째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입니다. 그러면 항상 유효냐? 아니다. 만약에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배적 법률 행위로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매매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돼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다만 을 제1매수인은 나쁜 사람 아니니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병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사람이에요? 채권만 있는 사람이므로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청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죠? 양가로 2번인 거죠. 그 다음에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반사적 법률에게는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를 못해요. 따라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이게 뭐죠?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설명드릴 게 뭐냐면 5번입니다. 자, 이것이 사해행위란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느냐.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볼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 을이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한테 팔아먹었죠.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러한 매매 행위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사해 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해 행위는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채권자죠. 갑이 병한테 5억 받고 팔아먹은 것은 등기해 주기 싫어서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처럼 보여요? 사행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러한 이중매매에 대해서 을이 이중매매 계약을 사행위라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요구하고 요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을은 금전 채권자죠. 여기서 을은 A 토지 특정물 채권자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 금전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중 매매에 있어서 을이 채권자이긴 하지만 뭐가 아닙니까?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 매매를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규제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5. 갑과 병의 매매가 사해 행위라고 해도 을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피부존 채권이 금전 채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는 무슨 채권자에 대해 금전 채권자여야 한다. 따라서 이중매매는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 그 하단에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좀 매물을 좀 해볼게요. 매물은 요거를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누구죠? 병이.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니까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의 법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첫째,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매모하자고 한 이유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는 저번 주에 했어요. 명의 신탁에 있어서 명의 수탁자의 처분 행위에 있어서 제3자죠. 기억나시죠?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이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똑같죠. 세 번째는 물권법에 나오는 건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팔아먹은 경우의 매수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므로 21년 됐을 때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가담하면 이제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이때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하는 것이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 요 세 가지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